2장 7절부터 14절 여호와께서 2장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의 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시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에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을 길거리에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네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예레미야 2장 18절 19절 2장 18절 19절 시작.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조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자,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폐망됐을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가운데서 식물을 얻지 못하고 길거리에 아이들이 죽고 예레미야가 나중에 보면요 세상에 자기 자식을 먹는 얘기가 나와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죄를 짓고 타락해가지고 맴맞아가지고 바벨론 포로 끌려가 버리고 비참하게 된 거죠. 비참하게. 그때 예레미야가 눈물면서 왜 이렇게 됐는가 원인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한가? 우리가 비참한 그런 나라가 안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좀 기회 있을 때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로워지고 한국교회가 새로워진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고통 가운데서 길거리에서 죽어야 되겠어요? 굶어서? 아니면 이렇게 예배드리고 영적으로 살아가지고 사단을 깨뜨리고 이기고 천국과 상급 받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왜 그렇게 됐는가? 왜 그렇게 됐는가? 하는 원인이 왜 타락의 원인이 나와 있어요. 그것이 오늘 구절 보니까 자 성문이 땅에 묻히고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의 율법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했다. 자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나님의 묵시를 말씀을 받지 못했다. 영적 지도자가 타락이에요. 타락. 또 14절도 똑같아요. 14절에 네 선지자들이 네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고 묵시 하나님의 묵시가 계시가 어리석었고 네 죄악으로 드러내어서 네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했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에 간 것만 봤다. 거짓 경고 미혹. 영적 지도자가 타락하니까 비참하게 됐어요. 비참하게. 원인은 어디가 있냐. 영적으로 변질되고 타락됐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걸 놓고 한국교회 영적 지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타락해갖고 망한 상황에 있었을 때에 예레미야는 그걸 회개하면서 애통하면서 회복하는데 예레미야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예레미야 응답받아요. 포로로 끌려왔지만 70일 차면 다시 회복해야겠다. 누가 응답한? 예레미야가 응답받은 거예요. 다니엘이 예레미야서 보다가 70일 차면 회복된다고 해. 다니엘도 예레미야 그 응답을 예레미야가 또 그대로 예레미야 29절에 나왔잖아. 70절에 차면 그대로 됐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는 망한 이스라엘을 회복한 가운데 선지자로서 사명 감당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나라가 망하지 않게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장 18절 19절에 어떻게 기도했는가. 18절 그들의 마음에 줄량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렸지어다. 눈물을 강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눈물을 흘렸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지어다. 이 시간에 부르짖으라고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쓰듯 할지어다. 갓길 어기에서 주려 기진한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서 줄량하여 손을 들지어다 했도다. 사실은요 지금 북한이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저렇게 됐을까. 제가 옛날에 강조했잖아요. 1938년 9월 9일 날 신사참배 통과시켰다. 그게 WC란 거예요. 종교다운지. 일본 신에 절을 하고 무릎을 꿇었어요. 사단에 무릎 꿇은 거죠. WC가 마귀 불교도 공 있다고 그따위 말하니까 매를 때린 거지. 그게 한국 교회가 거기서 망하고 이 나라가 이 꼴이 어디서부터인가. 그 WC, NCK 이것들 때문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놀랍게 48년 9월 9일 날 어떻게 됐어요? 조선인민공화국이 창설돼요. 딱 10년 만에 신사참배 10년 만에 우연이냐고요. 딱 9월 9일 날 북한이 만들어지고 58년 9월 9일 날 전 북한 교회 폐쇄. 딱 9월 9일이요. 신사참배 통과시켰지? 북한교회가 그랬어? 그날 전 북한교회 폐쇄. 그리고 98년 9월 9일 날 김정은 취임. 2019년 9월 9일 날 조국 법무장관 임명. 말이 되냐고. 법무장관 그날 꼭 임명해야 되겠냐. 그건 조국이 나 사회주의라고 공산주의라고 했어요. 문재인 후계자 들라고. 근데 우리가 그때 19년 9월 9일 전에 8월 15일 날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물러나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때부터 이 문씨 흔들려 후계자가. 지금 로봇이에요. 그 임시가 딱 써준 거 그대로 읽어요. 무시 아무 힘 없어요. 아차하면 서울시장처럼 죽여볼 수가 있어. 누가 죽인지 몰라. 서울시장 자기 이렇게 싸워서 했단 말이 있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에 이 나라 그때부터 응답돼갖고 무슨 용잡았다는 것은 믿으셔요. 나는 확실히 믿어.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이제 장악하고 있는 감사하시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강조한 우리 교회 자랑이 아니고 나는 확실해요. 다시 말하면 기도함으로써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왜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가. 성경적인 몇 가지만 찾겠어요. 역대하 7장 14절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은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자 스스로 낮추고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 쓰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땅을 고칠지라. 그래서 환경을 변화시키고 회개하면, 그러니까 죄의 문제, 죄의 문제. 예레미야가 3장 38절 보니까 화와 복이 지은 자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냐. 화와 복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이요. 왜 그렇게 기도해요? 회개하는 거야. 주여 용서하셔서, 용서 누구 무시타대지 말고 우리 죄입니다. 자 회개한데 예레미야가 3장 48절 보니까 딸 내 백성이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 눈물이 시냇처럼 흐르도다. 예레미야 같은 눈물이. 여러분요 영적 체험하신 분 여기 있는데 천국에 가면 차고 올라가요. 기도가인데 우리 눈물 뚝뚝 그런 것에는 가장 강하게 확실한 글씨가 그대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눈물의 기도예요. 회개의 기도, 눈물의 기도. 내가 기도했다 눈물이 핑 돈 순간 상달되고 있단 말아야 돼. 애통한 순간 회개 울어야 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잖아요. 울 때예요 지금. 성경 예수님 웃었다는 거 한 군데 봤어? 웃었다는 거 어디 있냐? 한 군데도 없어요.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지. 일상 죄악을 보고 의지로 목마르고 아파오고 울어야지. 세상 돌아간 거 보세요. 정, 부정, 부패, 부조리 모든 정치권은요 정치라는 단어가 좋거든요. 근데 정권 탈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밟고 죽이고 올라가고 여약 똑같아. 똑같아. 나는 유튜브 보면서 머리가 보기도 싫어. 거기다 시간 제목만 살짝 넘어가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 시간 뺏겨. 아이고 정말 머리 아파. 정말 아, 어디가 돌아가구나 해야지. 그러니까 모두가 싼판이요. 싼판. 왜? 그래서 죽이고 그게 교계도 그러니까 잘못된 문제라는 거예요. 다 회개해야 돼요. 울어야 돼. 울어야 돼. 자 그러면 마지막 한 구절 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참 답이 잘 나왔어요. 자 회개는 오라 우리에게 여호와께 돌아가자. 자 회개 돌아가. 여호와께 찢으셨으나 이날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지시나 도로 낫게 하시고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이 나라 이 꼴된 것도 누구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 교회 정신 차리라고 하려고 혼좀 내려고. 어? 그게 낫지. 매 좀 때린 게 낫지. 예? 낫게 하실 것이요. 쉬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할렐루야. 여호와께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자, 알자 힘써 알자. 이 안다는 것은 기노스코 야다 경험으로 체험으로 아는 건데 언제 안가 매맞아서 회개할 때 알아요. 그에 나타나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주신 늦은 비와 같이. 자 새벽빛 성령이죠. 비와 땅을 주신 늦은 비 우리 같이 임하시라. 회개할 때에 성령의 비가 오게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성령 충만으로 여호와를 알게 되는데 그에 나타나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네 비와 같이 땅을 주신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래서 예, 예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라.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라. 너희 이내가 아침 구름이 쉬 없어져 있을 것 같으면 쉬 없어지면 쓰겠냐고 계속 너희 이내가 이따 금방 사라지는 구름 같구나.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느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같이 그 시작.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대로 원하지 않냐며 본제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느라. 여기서 야 회개하고 찢으셔야 낫게 하실 것이요 기도하고 은혜가 담비가 오는데 그 다음에 뭔가 인애를 원하고 긍휼 사랑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냐느니
우리가 구약에 양 손만 막 잡아드렸거든요. 그 제사가 정신도 모르고 그러면서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느라,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느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아라. 여러분요, 은혜는 하나님을 깨닫고 아는 만큼 변화되는데, 언제 하는가? 하나님과 만남, 만남. 만나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언제 만날까? 기도할 때. 언제 기도할까? 이 땅에 모든 것이 형통화가 잘 된 사람이 기도하냐?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때로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 하나님이 일을 꼬이게 만들고, 실수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그러나 환난과 고통을 주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을 찾으라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날 영원하게 하리라. 자, 또 7번으로 가야 돼. 자, 광야 고난. 광야 고난을 통해서 부르시고 기도를 하는데, 야곱이 언제 기도해요? 야복강가에서. 형이 400 군사 가지고 죽인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 작전이에요. 야곱 깨뜨리려고, 혼좀 내려고. 그때 야곱이 얼마나 머리 씁니까? 형의 얼굴 달기려고 제일 처음에 선물을 딱 보내. 선물 공세잖아요. 그게 혼이에요, 혼. 주시, 혼 선물 공세. 두 번째, 한때 치면 한때 도망가리라. 그래서 부인이 누구였어요? 라엘과 레아인데, 누구도 사랑했어요? 라엘을. 그 레아를 한때를 먼저 보내. 그 중에서도 라엘을 두 번째 보내. 제일 앞에 선물, 그 다음에 레아, 라헬, 그리고 자기는 야복강 안 건너요. 안 건너. 관망하고 있어. 도망가야지. 살라고. 살라고 뭘 믿고 두 달을 믿고 있어? 환도 배육을 시켜버려. 다리 믿고 도망가려고? 바싹 깨버려. 아이고, 또 가라. 이제 도망도 못 가거든. 항복해. 근데 하나님께서 이 혼을 깨뜨리기 위해서 혼을 내버리는데, 네가 믿고 의지한 것이 돈이냐? 건강이냐? 권력이냐?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고 믿어야지. 영의 삶을 살아야지. 바싹 깨뜨려. 뺏어가버려. 건강? 하나님이 잘 들으셔. 하나님이 때린 데 세 가지 법칙이. 첫째, 돈 가지가. 그게 괜찮아요. 두 번째, 건강. 세 번째, 자식. 무서워요. 자식 때리면 제일 아프거든요. 물질은 괜찮아요. 그래도 말이 맞는다고. 건강 때려. 아이고. 불구대하고 이래갖고 누워 있어. 뭐 때문에 그래? 까부니까, 잘나니까, 깨뜨려야 되니까, 영의 사람 만들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그래서 부서뜨리는 거예요. 고난을 준 거예요. 환난을 준 거예요. 그래서 자, 그 깨뜨리라고 항복해갖고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고난 광야 때 나한테 기도하시라고. 이 나라가 광야이기 때문에 기도하자고. 고난이 때문에 누가 정말 여러 가지 교회를 죽이려 핍박하고 난리 났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잠자고 있으니까 바싹 깨려고. 아이고 죽겠네. 그래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통해. 뭐 그건 무엇 때문에 좀 편하게 놔두지 그랬습니까? 너 기도할 때 네 자아 깨질 때 자아가 그렇게 깨지게 그렇게 좋으십니까? 너 영의 사람 되려고. 그러면 언제 깨져요? 고난을 통해서. 깨지면 뭘로 깨져요? 네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세 가지 뽑아. 그거 회개예요. 그래서 그걸 뽑아야 돼. 그 고난을 통해서 세 가지를 뽑아내는 과정이 항복이어야 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문제다. 선악과 뭐 같고, 먹음직스럽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스럽고 안목의 정욕, 질과 탐스러운 지라 이생의 자랑. 딱 걸려내, 딱 걸려내. 이 원리가 얼마나 똑같은 얘기도 중요해.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 건너고 왔어요. 광야 생활할 때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면 다 망했는데 왜 가나마다 2만 3천 명 죽습니까? 주를 시험하다가 배물로 죽습니까? 홍해 바다 갈라진 것하고 물벽을 통과했는데 왜 가늠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알아. 근데 내 속의 정욕은 꿈틀꿈틀 일어나서 못 이겨요.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므로 광해 다 죽었어요. 지옥 갔어. 홍해 바다 걷는 것은 세례 받았잖아요. 그래서 40년 광해에서 다 20세장 죽여버렸어요. 멸망당한 거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쉽게 된 게 아니라 깨뜨리고 부서서 광야를 돌렸대. 거기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게 이 나라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회개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자, 내 죄성을 뽑고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거룩함 그게 여기 나왔어요. 십자가 앞이 번제단 회개 찬송 물두멍 정의 충만 말씀 충만 향단의 기도 꼭 여기 들어가자고. 이게 지성소인데 이게 신령한 자 여기 신령한 자가 지성소인데 신부로 만들고 싶어서 그래요. 신부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그것밖에 길이 없어요. 왜냐 이건 똑같은 얘기만 해요. 어쩔 수 이스라엘 이거 역사 여정이니까 애굽 광야 가나안 이것은 육의 사람 육신의 영의 사람 신령한 자만 되면 되잖아요. 신령한 자 변화되면 다 되는데 왜 고난 주냐고 신령한 자 만들라고 야곱이 신령한 자로 바꿔진대. 그렇게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맞아가지고 그때 기도할 때 분열을 채워먹고 다 하나님 얼굴 보고 하나님 얼굴 보고 나서 형의 얼굴 본 적 하나님 얼굴 본 것 같대. 왜요? 야곱이 압복강 기도는 여기서 기도한 거야. 향단에 언제 기도해? 한도 미굴되고 나서 죽게 생겼으니까 항복 다. 그래서 야곱의 기도가 씨름한 기도가 메어달란 기도다. 씨름한 기도가 메어달란 기도. 메어달란 기도는 뭐냐면 딱 하나님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 축복을 가게 하지 않게 나도 완전히 메어달리거든요. 끝까지 붙잡아. 한두 배 욕을 도망도 못 가고 이제 차나 죽어 예수님밖에 없지. 그 천사가 예수님인데. 메어달란 기도는 내 인생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살아 죽으나 주님밖에 없어요. 살려주세요. 막 몇 시간 기도하고 막 대구도 막 주님 난 못 살아. 막. 왜 인생의 해답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도록 400 군사 칼 들고 오지 한두 병이 굴댔지. 어디로 도망가?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바싹 부서져갖고 씨름한 기도는요 따져요. 기도 딱 들어봐. 하나님 달라들어요. 하나님 나 십일조했고 뭐 해야 될까 막 뭐 할 말이 많은 거 모르겠어. 막 큰 소리 하나님 야단쳐버려요. 막 뭐라고 맞췄다고. 아이고 아직 안 죽었어. 내 매달린 기도는요 한도 미굴되나니까 아이고 주여 내게 복 막 복달라 막 매달리지 않네 목숨 걸음 막. 근데 우리 스님 또 재밌어요. 나로 가게 하라. 나로 가게 하라. 아니 한도 미국을 시키놓고 이제 가버리면 나 죽으라고 나로 가게 하라. 주님이 빼시더라 빼셔. 왜? 더 붙잡아라 금발이요. 그 얘기는 꽉 붙잡아라는 거. 나밖에 내 인생 문제 얘기를 길이 없다는 거요. 기도를 딱 하면 완전히 매달리면 파싹 깨져갖고 이거 되고 오갈 때 있거든요. 사나 죽으나 거든. 그게 은혜예요. 그게 기도를 깊이 완전 언제 고난 죽게 생겼으니까 사나 죽으나 막 하나요. 저는요 그때 그 저를 만나준 은혜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해요. 달방 생활하고 신학 들어가기 전이에요. 신학 들어가기 전에. 근데 81년도 10월이요. 그래갖고 1월 31일까지 100일 차량. 그때 눈이 이렇게 쌓여. 근데 시험이 있다고 왔어요. 독감 그래요. 독감.
그 추운 겨울에 옛날에 어떻게 했느냐. 독감 걸려갖고 머리는 깨지고 하루만 빠지면 100일 절하가 실패돼. 죽어라 해야 돼. 몸에 열이. 그때는 그 믿음이요. 독에 감기약 안 먹어. 괜히 죽어라. 그 머리는 깨지고 아파 죽어도 가. 눈이 쌓여도 겨우 산에 올라가 본자 가. 죽게 하면 살게요. 죽게 하면 살게요. 왜? 죽게 생겼는데 이제 기도해야 돼. 나는 100일 절하를 마쳐야 되잖아요. 50일 딱 하니까 천사가 났다가 얼굴도 씻어줬는데 백일철. 근데 나 그때 신비하지 어떤 체험했냐. 그 독감을 하고 머리는 깨지고 아픈데 끝까지 백일철아 견히 찬에 가서 그 눈 속에 가서 맞춰야 된대. 근데 이제 낮에 또 기도 가버려. 죽으나 사나 머리는 아파 약은 안 먹어 이겨버려야 돼. 근데 낮에 연합아파트 뒤에 그 그때 연합아파트가 짓기 전인가 어쨌든 간에 묘지가 있어요. 낮에 또 갔어. 근데 묘지가 있는데 눈이 있는데 좀 녹았더라고. 거기서 한 시간 동안 죽으라 사나 맞아 막 악을 쓰고 막 둥그러버렸어. 머리 아프니까 이제 해보려고 그냥. 근데 나 그때 처음에 펑 소리가 나니까 머리가 시원해버려. 시원해졌어. 순간 0.1초 사이에 머리가 시원했다니까. 귀신이 떠나본 거예요. 난 그때 아 독감이 귀신이구나. 근데 그날 저녁에 저에게 보여준 거 있어요. 꿈으로 내가 하얀 옷을 입었는데 이 귀신이 나를 딱 붙잡고 있어. 그 시커먼 이상하게 생긴 것이. 근데 내가 돌멩이 갖고 그냥 쫙 때리니까 아 하고 떨어지더라고. 무지개구로. 그러면 뭘 느꼈냐 내가. 그래 머리가 깨진다고 수도배 사냐 죽냐 결단 내버려야지. 그래갖고 체험하는 거야. 체험. 근데 그 고비를 좀 넘어야 되거든. 그 고비를 못 넘고 딱 넘어가. 에이구 우리 90도 끌었는데 99도 거기서 수도 보고 있네. 거기서 목숨 걸어버리라니까. 죽게 하면 살기로 해버려. 그냥 목숨 걸어버려. 그러면 귀신이 나가잖아요. 그때 하나님 막 보여준대요. 네가 지금 매망 중인데 앞으로 시스템 줄이라 그러더라.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 안성병이 나가서 시스템 준다고. 옛날 군대 애막정 빵빵해서 딱 시스템 줄이라. 그래 신집회 막 중풍도 났고 막 해버린 거야. 기도해야지 죽어나잖아. 언제? 고난 때. 저는요, 그 돈으로 다 그 체험할까? 누가 돈 억만큼, 아이고, 안 된다니까. 제발 기도해서 반석에 생수를 파버리라고. 생수를 죽게 하면 살기로 거기서 매 달리고 죽어버려, 그냥 아주. 몸을 쳐버려, 그냥. 악착같이, 악착같이. 왜 그래? 야곱이 그랬죠. 분열처럼 얼굴. 근데 뭐냐,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다.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야곱은 혼의 사람, 자, 꾀의 사람인데 영의 사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겠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과 겨루겠다는 것은 내가 깨져서 항복하니까 하나님이 져줬다. 자식일 부모로서요. 내가 항복하면요. 항복하면 부모가 자식 문이겨요. 하나님은 주님 살려주시는데 어쩌고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그 세계를 연계를 몰아가지고 넘어가고 못 이기고. 저는 그것이 감사해. 그렇기 때문에 고난 어려움 뭐 우리 교회 멋지게 해봐. 나는 이겼어. 하려면 해봐. 붙어봐. 나는 이겼어. 이겼어. 계속 죽으나 사나 이겨요 우리는. 아멘. 주님 부활하셨어요. 뭘 걱정을요. 응? 정말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 못 만나냐고. 응? 아니 사단에 지냐고. 이겨버려야지. 부서지고 깨져버려야지.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책을 쓸 수가 있었어요. 응? 아, 착같이 집념 끊게 인내로 끝까지 변하지 말고 한 우물 파 한 우물을 응? 한 우물을 사냐 죽냐 마귀한테 당하냐고. 마귀한테 원수 마귀한테. 응? 고난 잘 됐다. 고난
잘 됐다 한번 해보자 붙어보자. 응? 붙어.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그 놔두고 어떤 문제는 놔둬요. 그 문제 뚝딱 해결 안 합니다. 그 문제 딱 놔두고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 믿음, 능력, 불 주어 영의 힘이 팍 나가갖고. 왜냐하면 이게 영계가 그렇게 됐다니까. 이게 영의 불을 주어갖고 영의 불을 능력이 여기도 영의 능력 꽝 경이야. 혼 깨뜨려 버리고 육에 그냥 그대로 그냥 이 병 흘러나가. 영력, 영안, 영감, 영의 파워가 나가가지고 불로. 그래야 설교도고 능력이 나고 불이 나가지. 아이고 그래.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 환경을 뭐라 넣지 않아요? 잘 됐다. 고난 위기다. 환난 위기다. 잘 됐다. 자, 우리가 봐봐. 이 나라가 이렇게 생겼어. 그렇지. 잘 됐다. 하고 밤에 기도원께 좋아 안 좋아? 좋아 안 좋아? 와, 감사해라고. 감사해. 야, 내가 살판났네. 새벽에 설교로지. 여기서 설교지. 소가지 없이 막 길게 한 시간도 해볼 수가 있어. 지금 절제를 해야 돼 지금. 여러분요, 근데 저는 행복해요. 답을 알고 있으니까. 이것들이 그렇구나. 너 한 번에. 근데 하나님께서 영의 힘을 주고 믿음을 주고 불을 주고. 안 끝도 아니야. 이게 뭐라? 믿음으로. 왜 벌벌 떨어요. 성이. 와, 제가 요즘에 신발 났고 내 얼굴 좋아 안 좋아? 혈색이 돌아버려요 지금. 감사해. 예. 밥맛도 좋고 어떻게 좋은지 모르겠어. 막 너무 좋아. 왜 좋아? 설교 온 게. 설교보다도 하나님 말씀이라보다. 아이고, 하나님이 좋아. 나 알거든. 아멘이죠. 아니, 설교보다도 아니 말씀을 먹고 그걸 주는 것보다 더 재미. 이게요, 사단을 깨뜨리고요, 성령 불이 오는데 얼마나 좋아. 그래서요, 칠판 놓고 이거 들고 왔다 갔다 했는데 점자는 저 위에 서라고 누가 그러더라고. 그래야지 했는데 못 견디고 이거 써내라고 그랬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전 하나님 지금 하고 이 얘기를 생각도 안 했어. 이것만 갖고 내려왔어. 근데 감동이 오면 해야 돼요. 하나님 그러더라고. 한 번은 저한테 너는 내가 좀 말만 해라 그러더라고. 내가 좀.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가 묵시가 없다네. 아이고, 엘리 제사장 때는 묵시가 없었어요. 깝깝해. 말씀이 없어서. 사무엘 때 문성 드렸잖아요. 그래서 문제지. 난 이 한국교회 이렇게 내가 건방지 말하겠지만, 아이고, 문제는 누군 줄 알아 지금? 정말 회개할 사람들이 있어요. 본질 회복이 안 됐어요. 기본이 이 선지자들이 무슨 뭐 종교 다원지 불교 WEA, WCC, NCK 캐토릭과 다 연합된 거예요. 캐토릭과는 다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캐토릭이 사단인데 지금 교황이 사단으로 나와요. 계시록 18장에 잘 보세요. 그래서 때를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아 그렇구나. 영적 세계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걸 깨달으시고 여러분요. 오히려 400 군사 그것이 고마운 거요. 칼 들고 400 군사. 오. 근데 거기 보면 마하남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마하남이라는 것은 하나님 군대라는 거. 이미 그 상황에서 하나님 군대가 천사가 차하성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싸움 붙었어요. 근데 무릎을 이겼을 때 분열체 먹어 이스라엘을 빡빡하게. 인생에 나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그 결정이 어느 순간인가? 주님 만나는 순간이요. 모세는 네 신을 벗어라. 지팡이 던져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몰라요. 적어도 내 인생에 어떤 체험을 시작해야 될 거 언제 만나냐고. 잠자다가 편히 쉴 절대 그럴 일은 없어요. 어차피 인간의 한계 상황에서 인간의 끝 하나님 시작 그때 만나주시고 그때 역사하고 그때 일하신데 그것이 고난인데 여러분요. 우리나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국가 힘들게 만들고 나는 이미 한국 교회는 살아납니다. 한국 살아납니다. 북한 통일합니다. 이 연다 훈련마다 이 민족이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복음할 줄 믿습니다. 왜요?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했기 때문에,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했기 때문에, 아픔, 슬픔, 고통을 이겼기 때문에 그것이 신령한 자고 지성소 신앙이고 영계가 열렸고 영아 영계에 불이 있고 마귀를 쫓고 밟아버리고 이기고 저는 확실해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요, 지금 있는 분들이 귀한 분들이요, 나는 분명히 여러분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당당하세요. 그리고 나가요. 때가 되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끝까지 승리해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승리해서 하나님 만나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